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친다라는 건 꼭 선생님 아니면 어딘가에 있는 강사, 뭐 교수님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소개팅에 나가서도 그거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저희가 우리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거예요 라고 설명을 할 때 실은 그것도 일종의 가르쳐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의 가르침,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의 가르치기가 평균 이상 혹은 상대가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는 그런 가르치기가 될 수 있어요. 기억하기 쉽게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성을 건드리려면 뭘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을 쭉 따라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단어 선정이에요. 우리가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요. 정말 쉽게 쓰는 단어들이 많죠. 근데 그 단어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내 말을 따라오느냐 못 따라오는가 결정이 돼요. 지금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만 안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말라가 아닙니다. 상대가 익숙한 단어를 쓰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화수를 굉장히 많이 신장시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했을 때 이 신장이란 단어 여러분들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말하는 방법, 여러분들의 말하기를 훨씬 더 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말을 잘하게 돼요. 이 문장이 그 다음 말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져요. 더 그 사람 말에 몰입하게 됩니다. 왜냐면 더 쉬운 단어니까. 익숙하게 쓰는 단어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중간에 끼어 있음으로써 그 단어를 순간 생각하는 동안 다음 말을 놓쳐요. 길게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 말을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만약 IT 계열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다루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하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다른 분야의 용어를 쓰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다음 말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반대로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그대로 다른 분야의 사람한테 전달한다? 잘 전달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익숙한 단어로 말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주제로 몇 주 전에 화술 실습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남한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쉽게 전달해봐라. 그 중에 항공재료학과 학생이 있었습니다. 항공재료학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항공재료학이란 뭐 항공기를 어떻게 하고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가르쳐줬던 내용은 항공기 제작을 요리사로 비유를 한다면 항공재료학과는 우리는 레시피를 만들고 그리고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짓는 학과입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그 재료들을 더 빨리 투입하기도 하고 늦게 투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소금이라면 그 소금을 언제 넣을지 요리는 어떻게 할지 어떠한 재료가 필요할지 그런 것들을 레시피부터 그 재료를 구하는 법, 그 재료를 어떻게 쓰는 법까지 다 공부하는 학과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우리는 요리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요. 항공기를 만드는 건 잘 몰라요. 똑같은 설명이어도 그게 요리로 비유되어 있으면 요리에 나오는 단어들로 나온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항공학과 학생들 3학년끼리 요리에 비유해서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재미없어요. 굳이 아는 얘기를 길게 늘여서 비유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단어 선정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물론 이것도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연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연출이라는 단어를 모르진 않아요. 근데 연출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과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아, 저 연출합니다. 아, 전 연출일을 해요. 어떤 생각하세요? 카메라를 들고 있나요? 안 들고 있나요? 그 사람이? 아니면 메가폰을 쥐고 있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마이크? 아니면 뭐 무대 장치를 꾸미고 있나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뭐냐는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한번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대화가 끝날 때쯤 그 갭은 점점 커져 있겠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출하고 편집이 있겠죠. 영상을 만약 한다면. 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연출은 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뭐 편집은 그것을 다시 깎아내는 거?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고생 이게 연출하고 편집 이거를 얘기를 할때 제가 이제 영상 감독이라고 치고 셀카랑 비유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촬영 뭔가를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는 촬영하고 편집을 하는데 셀카 촬영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많이 사진 찍잖아요. 그중에서 인생샷 한번 건지려고 인생 건지려고 진짜 수만 장을 찍어요. 이게 촬영입니다. 이게 재료를 모으는 거거든요. 편집은 그렇게 수만 장 찍은 거에서 하나 고르죠. 그 인생샷이 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거기 또 우리가 뽀샵질을 해야 되고 또 밝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편집입니다. 하나를 건져서 나머지를 깎아내고 그것을 잘, 더잘 꾸미는 것.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편집인 거죠. 여기에 못다한 말들이 많아요. 여기에 더 얹고 싶은 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정말 더 많은 지식을 주기 위해서. 그 욕심을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게 100이어서 이 사람한테 100의 지식을 주고 싶어서 구구절절 늘어놓으면 이 사람은 못 쫓아와요. 어차피 모르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못 쫓아갈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한 30만 전달하는 거예요. 방금처럼 이제 쉽게 셀카로 비교를 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아, 촬영은 아, 저렇게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연출은 거기서 우리가 촬영하기 위해서 셀카를 찍을 때도 카메라를 이렇게 하면서 더 멋있는 장면을 만들잖아요. 뭐 이제 그게 연출이겠죠.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 개념을 잡아주는 거죠. 촬영, 편집, 연출에 대해서. 큰 개념을 잡아주면 디테일한 얘기는 그 다음 해도 안 늦어요. 이 사람 머릿속에 큰 그림이 그려지면 그 다음부터 내 얘기에 더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더 궁금해 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한 어떤 것과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겠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똑같아요. 상대의 단어에 맞춰줘야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걸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어떤 수준의 대화를, 어떤 수준의 단어를 구사하는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해서 캐치를 해내야겠죠. 그 사람이 관심 갖는 것, 그 사람이 쓰는 단어의 레벨이 어떤지, 물론 그 단어 레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수준을 가늠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상대가 쓰는 단어 그런 것에 맞춰줄 필요는 있겠죠. 이 사람이 어떤 분야의 말을 단어 많이 쓰는지, 어떤 쪽으로 흥미로워하는지. 단어,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단어라고 쓰지 마시고 상대가 익숙한 단어를 골라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잘하려면 어휘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떠한 것을 아는, 설명하는 단어 하나를 안다고 말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겉모습이 훌륭하고 좋은 목소리로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볼수 있겠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그때그때 그 사람에게 몰입감을 주고 흥미감을 주려면 그 순간순간에 맞는 다양한 비슷한 단어의 어느 단어들 중에서 골라 쓸 수가 있는 능력이 실은 말을 잘하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제가 처음은 이성이라고 했어요. 상대 이성을 건드리는 방법입니다. 상대 이성을 나에게 몰입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단어의 중요성. 두 번째는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상대의 감성에 호소를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쉬운 예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 혹은 뭐 중학교 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여학생이면 남선생님, 뭐 남학생이면 여선생님.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혹은 멋있는 선생님이 오면 그 선생님 과목의 성적, 평균 성적이 오릅니다. 거의 그래요. 저도 굉장히 싫어했던 수학 성적이 굉장히 올랐던 적이 있었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말을 함으로써.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죠.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평소에 모르던 것을 더 이해하려고 애쓰기 시작해요. 더 공부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대화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내 이야기를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와도 혹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튀어나와도 그 단어를 쫓아오려고 애를 써요. 익숙한 단어들이 늘어놓아도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없으면 못 쫓아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속으로 지금 그 생각을 하시겠죠. 야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우리는 못생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감정적으로 상대한테 어필하란 말이냐. 저는 상대한테 이성적 호감을 주라는 건 아니에요. 친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봤는데 어떻게 친해지느냐. 친해진다라는 건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의 다른 말에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 말에 중간에 끼어들었어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계속해서 상대와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이거는 제 화술 강좌에서 굉장히 큰 줄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협상할 때 정보력을 가지고 상대를 찍어 누른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관계를 형성하는. 그래서 상대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 이게 LBC 화술 강좌.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즐거움, 그러면서 과정에서 말하는 즐거움을 깨닫는 게 어떻게 보면 LBC 화술 강좌의 큰 줄기인데 바로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세요. 유쾌하고 그래도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100인데 중간에 끊었어요. 불쾌해. 그걸 불쾌하지 마세요. 그게 대화의 즐거움입니다. 돌발 상황들. 그걸 즐기시고 상대를 존중해 주시면 내가 가르치는 말을, 내가 가르쳐주는 말을 상대도 더 귀 기울이게 될 거예요. 더 관심 갖게 될 거고 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존중하게 된다면 이 내 말도 존중받게 되겠죠. 그 이전에 내가 상대를 존중해야 될 거고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게 상당히 수월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가 내 말에 관심을 갖게 될 거고요. 그 과정을 한번 느끼시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것을 가르칠 때 굉장히 자신감이 붙습니다.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자, 처음에 기억한 건 두 개예요. 감정적인 거, 그리고 이성적인 거. 이 사람의 이성을 몰입시키고 이 사람의 감정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이건 제가 아까 언급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100이라고 100을 전체를 다 전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 일부만 전달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상대한테 뭐 월급이 올랐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어떻게 해서 내 월급을 올렸는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 뭐 요령을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내 월급이 작년에 비해서 뭐 37.5% 올랐어. 이거는 이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그 구구절절 늘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해 내가 월급 진짜 많이 올랐거든. 그게 다 요령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전달할 거면 전달하고 불필요한 건 빼세요. 내가 모든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순간 상대는 모든 것을 안 들어버립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조언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뭐 예시를 들거나 비유를 하거나 아까는 제가 요리에 비유를 했고 셀카에 비유를 했어요. 이런 걸 좀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은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감성은 이렇다, 이성은 이렇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전체를 감싸는, 정리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내가 오늘 말해준 건 이거야 라고 정리해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팁이에요. 누군가한테 가르쳐줄 때. 그리고 이거 대화 중에서 누군가한테 가르친다고 했을 때는 상대가 중간에 끼어들었을 때 내가 말하는 거에 중간에 딱 끊기면 걱정이 됩니다. 내가 말을 못 맞추면 어떡하지? 내가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상대를 못 끼어들게 해요. 뭐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라면 상대가 끼어들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을 재밌어하고 이런 부분의 정보를 더 관심 갖는구나. 그리고 그걸 저장을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고 아까 야 그러면 내가 아까 하던 마저 그 얘기를 좀 마저 해볼게 라고 하면서 더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죠. 만약 상대가 내 이야기를 크게 지루하지 않았을 경우 아니 그 반대로 내 이야기를 지루해서 굳이 끊으려고 그렇게 한 거면 그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상대가 무심코 관심을 가지고 내 말에 끼어드는 거면 그거에 대해 충분히 존중해주고 정보 수집하고 다시 하던 얘기 이어가면 됩니다. 이게 실은 베스트예요. 가장 좋은 선택이죠.
가장 나쁜 선택은 야 끊지 마봐. 이건 가장 나쁜 선택이고요. 이것보다는 좀 덜 나쁜 거는 이 사람이 끼어 들어오고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까먹어버리는 거.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조언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조언이에요. 비슷한 콘텐츠로 나중에 강의로 좀 짧게라도 좀 강의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팁들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킬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지적인 사람 그리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으로 비출 수도 있겠죠. 쉬운 단어를 쓴다고 그 사람의 머리가 비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못 알아듣는 어려운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머리가 훨씬 더 비어 보여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단어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단어들을 내세워야만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말 무언가를 잘 알고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사람은 어려운 단어를 굳이 많이 구사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편안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상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매주 일요일 1시 오프라인 실습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원할 때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실습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요일에는 주기적으로 급수에 맞는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말하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화수분자 커리큘럼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심리 혹은 화술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생각하는 즐거움 지시널 LBC 소장 임철웅이었고 여러분들이 LBC 화술 강좌를 통해서 말하는 즐거움을 더 크게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계를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